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매우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격리 상태로 업무를 충실히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확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음성 판정을 받아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부스터샷도 두 차례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42년 11월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만 79세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했으며 가벼운 증상이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가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감염자가 다시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20일 발표한 올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에 따르면 우선 개학 전 300만 개의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각 학교에 공급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2천만 개의 자가 진단 키트를 포함해 충분한 양의 개인 방역 장비를 비축하고 코로나19 급증 시 병원 시스템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확대와 필요에 따라 대규모 예방접종소를 다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조기 및 반복 테스트를 권장한다는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응책에 학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이 진행되고 계속 변화함에 따라 경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변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체감온도 화씨 100도를 넘기는 찜통 더위에 뉴욕시 일원 주민들이 전력, 수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전력공급업체 콘에디슨의 전력공급 현황 지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퀸즈 아스토리아 522가구, 브루클린 100가구 등 약 5,600가구가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피해는 이날 오후 4시쯤에서야 복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버겐 카운티 제외 뉴저지주 17개 카운티에 수도를 공급하는 최대 수도업체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미들섹스, 유니언 카운티 등 7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이번 주에 수도 사용을 절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폭염은 최소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인근의 쿨링센터는 플러싱 도서관, 뉴욕 한인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 등이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는 버겐 카운티 청사, 북서 버겐 시니어 센터, 남동 버겐 시니어 센터 등에서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하운교회가 김옥민 목사를 단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교회는 7월 10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옥민 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 92.63%의 찬성을 얻어 김 목사를 단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미국 장로교 동부 한인노회 목회위원회는 19일 하운교회가 청원한 김옥민 목사의 단임 목사 추천을 허락했습니다. 한국에서 1981년에 태어난 김 목사는 코넬대학교 학사와 고든 코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목사 안수는 이반젤리컬 처치 엘리언스에서 2017년에 받았고 현재는 코버넌트 오더 오브 이반젤리컬 프레즈베테리안스 교단 소속입니다. 가족 사항으로는 아내 백수연 씨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하은교회 담임 고훈 목사는 지난 1월 9일 하은교회를 사임하고 시카고 한미교회로 부임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